잘못된 선임으로 한국 축구는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는 건지. 뭐 종합적인 그 책임은 뭐 축구협회. 지금 미안한 문제가 좀 많이 부어지고 있는데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제가 흥미선수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퇴할 의사항이 없으시죠? 내년 1월에 다시 또 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4선에는 도전할 생각이신지.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6일 오전 서울축구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 참석한 정몽규 회장은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논의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린스만의 뒤를 이을 새 감독 선임 절차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재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준비된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질 거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그 책임은 뭐 축구협회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4선에 도전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저는 2018년도 축구협회 그 총회 때 회장 임기를 4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감독 해임으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클린스만을 선임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선임했다며 긴 시간을 할애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 그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주로 진행했고 그 벤투 감독의 경우에도 1순위 후보,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그 거절하고 제3순위 이렇게 그 후보로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 클린스만 그 감독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 최종적으로 윤료위원장이 5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윤료위원장이 5명의 그 후보들을 인터뷰했었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 1, 2번 2명을 2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클린스만을 결정했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대표팀 내 다툼에 대해서는 젊은 선수들을 보호해달라고 강한 어조로 호소했습니다. 거의 50명의 그 남자 선수들만 해가지고 40일 이상 계속 합숙을 하고 또 그 120분 경기를 연속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상처를 더욱 후벼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잘 취업할 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선수를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소집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선수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뭐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그 징계라는 것은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추후 그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그 사님과 잘 이 방안을 그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그 전에 뭐 계속 그 국내파 국외파 뭐 92년생 이상의 고참 94, 96년 또 어린 선수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팀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대표팀을 자꾸 이렇게 가르고 개개인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대표팀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대표팀 감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들 같이 뭐 그 아시안컵에서 그 중요한 문턱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결국에 이 한 팀이 되지 못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시시비비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더 자세하게 뭐 누가 뭘 어떻게 했느니 마느니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그 젊은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새로운 감독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SNS에 작별 인사를 남겨 한국 팬들과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아시안컵 준결승 직전까지 12개월간 13경기 연속으로 지지 않으며 놀라운 여정을 이어나갔다. Keep on fighting이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